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행 시 체중 전달 과정에서 이 하태 삼두근의 과도한 당김을 야기하는 불균형적인 힘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기 위해 들어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호대리비아는 브레이스맨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힘줄로 종아리 근육인 비복근과 다자미근이 합쳐져 있는 아킬레스건을 보호해줄 수 있는 아킬레스건 발목 보호대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행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킬레스건. 그런데 이 아킬레스건의 잦은 마찰과 손상으로 염증이 생기게 되면 발 뒤꿈치뼈 위쪽으로 2에서 6cm 부근이 붓거나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보호대는요, 바로 에이더에서 나오는 아킬레스건 발목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에이더 아킬레스건 발목 보호대의 경우 좌우 구분이 있는 제품이고요,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왼쪽 프리 사이즈로 39,900원에 쿠팡에서 작년 5월경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을 보니까 가격이 조금 내리긴 했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에이더 아킬레스건 발목 보호대를 리뷰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리뷰하러 같이 가시죠. 먼저 제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이 바로 펼쳐서 본 에이더에서 나오는 아킬레스건 발목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일단 발바닥면에 닿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중앙을 기점으로 왼쪽은 에이더에서 말하는 에어프렌 원단이 사용되었는데요. 검은색이라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 안에 구멍을 낸 모양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우둘툴툴 합니다. 다음으로 이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에이더에서 말하는 통풍이 잘 되며 신축성이 좋은 이 파워넷 원단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파워넷 원단이 있는 쪽이 발의 내측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킬레스건을 보호해주는 이 크로스 타입 스트랩이 양쪽에 한 개씩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내측 스트랩이 외측 스트랩보다 이 두껍고 길이가 짧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강한 탄성을 줌으로써 아킬레스건 쪽에 부착하여 보행 시 내측 아치 안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당겨 보게 되면은 탄성이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발바닥면 왼쪽에 사용된 원단과 같은 에어프렌 소재로 제작된 와이드 발목 스트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발목 스트랩이 들어간 이유를 에이드에서는 이제 발목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행 시 체중 전달 과정에서 이 하태 삼두근의 과도한 당김을 야기하는 불균형적인 힘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기 위해 들어간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에이더 아킬레스건 발목 보호대 제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직접 에이더 아킬레스건 발목 보호대를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구매를 하였기 때문에 오늘 왼쪽으로 착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품 설명할 때 제가 보호대를 펼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파워넷 원단이 발의 내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호대를 펼친 다음 발의 이 중간 부위를 요 발등 쪽 내측 아치가 있는 요 발등 중간을 보호대 위쪽에 이렇게 위치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 본인이 원하는 압박만큼 부착을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발목, 와이드 발목 스트랩을 발의 내측을 통과하여 외측으로 나와서 이렇게 벨크로를 본인이 원하시는 또 압박만큼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양쪽에 들어가 있는 크로스 스트랩을 부착해 주실 건데요. 부착하실 때는 이 발 뒤꿈치뼈 요 부위를 이제 양쪽으로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내 측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발 뒤꿈치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본인의 아킬레스건 쪽 부위 쪽에 부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외측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한 다음 본인의 아킬레스건에 부착을 해주면 착용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아킬레스건 발목 보호대를 제가 직접 착용해보고 느낀 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킬레스건 발목 보호대를 착용했을 때 양쪽으로 들어간 크로스 타입 스트랩이 이 아킬레스건을 잘 잡아주고 그리고 와이드 발목 스트랩이 발목 위까지 잘 잡아주다 보니 이 보행 시 발목이 족저굴곡이 되었을 때 발목과 아킬레스건에 가해지는 힘을 뭔가 좀 줄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걸을 때 되게 편했습니다. 그리고 보호대를 오래 착용해 보았지만 그렇게 땀이 찬다는 느낌 또한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많이 걸으시는 분들이나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도 착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착용할 때 양말을 신고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맨발로 먼저 보호대를 착용하고 양말을 신는 두 가지 방식으로 착용해 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양말에 착용하게 되면 걸을 때마다 양말이 이 보호대 안에서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맨발로 착용하고 양말을 신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알찬 보호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레이스맨이었습니다.